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택기후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1번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 텐데요. 우선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뒤쪽에 보이는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제빵사 캐릭터 얼굴을 먼저 만들 겁니다. 보시면 좌우 대칭형이 보이시죠? 그리고 상단에 모자와 하단 유니폼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푼과 리본 오브젝트를 만들고 문자를 입력하고 변경하여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 문제 1번 저장 규칙에 따라서 새 도큐멘트를 열도록 합니다. 파일의 뉴를 클릭해서 새 도큐멘트를 만드는데요.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신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누르시고요. 눈동자 보이시죠? 눈동자 보이게 한 다음에 레이아웃 구성과 동일하게 안내선을 표시한 후에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배경 오브젝트는요, 화원 형태를 그려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엘립스를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76을, 하이트는 70을 설정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먼저 변형한 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상단 고정점을 클릭 또는 해주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 무브 이동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를 사용하실 때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무브를 클릭해도 되겠지만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있죠? 선택 도구 자체를 더블 클릭해도 모두 대화 상대를 빠르게 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지션, 위치가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마이너스 6mm를 입력합니다. 좌우로 이동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고요. 버티컬은 상하로 이동하는 겁니다. 1mm를 입력해서 아래로 이동을 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타원 형태가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형된 고정점의 오른쪽 상단에 핸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의 끝을 잡고요. 변형해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요, 고정점뿐만 아니라 핸들을 조정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도구니까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왼쪽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브 대화 상자를 띄우겠습니다. 이거를 띄워서 이번에는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마이너스 4를 입력해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할 때는 모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형을 한 후에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합니다. 기본 그라디언트 일단 나오시고요. 왼쪽 그라디언트의 컬러 수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 넣을 텐데요. 여기에서 기본 컬러로 하게 되면 K값만 나옵니다. 그레이스케일. CMYK로 바꿔주시면 각각의 수치에 맞게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른쪽 플러스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CMYK 전환한 후에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탑의 위치 설정합니다. 로케이션 0%로 되어 있는데
10%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이 분포선수가 조금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앵글 조정해 보죠.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게 0도입니다. 자, 앵글 상태를 90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칼라가 위쪽으로 회전돼서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쪽에 색상 다음을 설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 오브젝트는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제 판사 캐릭터 얼굴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를 레트블 툴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작업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스는 21, 하이트는 27, 코너 레디우스는 8mm를 입력해서 다시 한번 연속해서 클릭합니다. 위스는 18을, 하이트는 6을, 코너 레디우스는 8mm를 설정하고 네,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맞춰주시고요. 나중에 그린 동그란 사각형의 위치를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이렇게 클릭해서 하나로 합쳐주신 후에 지시된 필 칼라, 스톱 칼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곡선의 테스트를 그릴 텐데 제판사의 눈썹 모양을 그리도록 합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스톱 칼라 100을 설정을 합니다. 다음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의 열린 테스트를 그립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 테마를 확장해서 스톱의 두께는 2포인트를 그리고 끝 모양은 둥글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 선의 모양 두께를 그대로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니까 잘 익혀두십시오.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고요.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아웃라인 스톱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의 속성이 면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두께감이 있는 선의 끝부분의 모양이 둥근 형태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이제 라운드 캡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귀의 음영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과 사각형을 겹쳐서 패스파인더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큰 원을 그리고요. 색상의 구별을 위해서 이미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레트로이크를 겹치도록 합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방향에 해당되는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음영 상태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을 만듭니다. 정원을 그리고요. 펜툴로 닫힌 패스를 그려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그릴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다음 T100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펜툴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제대로 그려줍니다.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눌러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프로퍼티스의 패스파인더 보이죠? 이렇게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질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제가 상단에서 버티컬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마일 하는 입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형태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엘리트 툴을 선택하고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이곳이 사원의 중심점이 될 거고요. 대화 상자에서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스는 7.4, 하이트는 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다음 스트로크 컬러를 검정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위치를 좀 알려줄게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캡은요. 라운드 캡을 설정합니다. 이게 닫힌 캡인데 왜 라운드 캡을 설정합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스마일 입모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열린 패스로 만들어줄게요. 이쪽에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다이렉트 툴에서 누르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됐을 때 끝부분의 모양이 라운드, 동그랗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면으로 확장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면으로 확장된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펜툴로 머리카락 모양의 두 개의 닫힌 패스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출력 상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닫힌 패스를 그릴 텐데요. 위쪽에 여러분 모자 모양의 오브젝트가 씌워지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고려하셔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까지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그려지는 과정에서 이 곡률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정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핸들을 수정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근에 드래그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연결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양쪽에 핸들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곡선 형태 그리겠다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패스가 좀 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클릭 한번 합니다.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시면 나중에 그려지는 곡선의 방향 잘 제어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서 그리고요. 처음에 클릭했던 부분과 연결이 되게 되면 이렇게 닫힌 패스로 완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오른쪽에 패스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린 패스를 연속해서 그릴 텐데요. 자,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고요. 자, 클릭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이쪽 패스를 그리려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주시고요.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풀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펜툴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됐을 때 새로운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드래그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선택이 해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 그리는 과정에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 땐 컨트롤 Z를 사용해서 명령 취소한 후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초점은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점 드래그 할 때 패스의 길이, 방향 고려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너무 화면을 크게 확대해 놓고 그리게 되면 오히려 더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화면 배율 조정하신 후에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완료할 때 컨트롤 누르시고 도큐먼트 빈 곳 클릭하시면 열린 패스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 설정은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직방사의 모자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고 계시죠? 자, 우선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2.5를, 하이트는 16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시고,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엘리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는 60에 1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6에 14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출력 상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합니다. 출력 상태 보시고 모자 형태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하실 거고요. 나중에 그린 타운 형태는요, 로테이트 툴로 10도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모자의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과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과 엘리프 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왼쪽에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린 이후에도요, 여러분 바운딩 박스 활용하셔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고갈되는 컬러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원 형태를 이쪽에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 타원 형태의 용도는요, 아래쪽에 그려놓은 크기가 다른 사각형에 모양을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해서 붙이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35도 정도 회전을 할 거고요. 이때도 여러분 모양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도 바운딩 박스를 활용해서 드래그해서 최종적인 출력 형태와 가깝도록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이 된 타원과 두 개의 직사각형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Selection 툴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Pathfinder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개의 패스파인더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땐 오른쪽 하단에 3개의 점을 눌러서 옵션을 더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트림이 있습니다. 트림 클릭해 봅니다. 그랬더니 스트로컬러가 없어지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이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적용한 후에 편집을 하실 때는요, 언그룹하지 않고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라고 합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하나씩 선택해서 편집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위쪽 오브젝트 용도는 하단 오브젝트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용도입니다. 선택하고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A를 해주시게 되면 나머지 두 개의 오브젝트가 모두 선택이 될 겁니다. 이때 제시된 필 컬러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는요, 여러분 다른 오브젝트의 방해 없이 현재 오브젝트만 따로 격리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자의 음영 부분에 해당되는 받침 패스를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앞서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받침 패스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필 컬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일반 작업 모드로 빠져나가는 방법은 ESC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눌러서 선택 도구를 전환한 상태에서요,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로소 다른 오브젝트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끝부분을 맞춰주지 않은 이유는 앞쪽에 이제 사각형이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겹쳐져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구조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배치되는 것들은 포함되는 겹쳐져 있는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외곽에 표현되는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해보겠죠. 24, 위치는 24, 하이트는 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다음, 이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브젝트 배치 관계가 있으니까 위치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을 하기 위해서 점을 추가할 텐데요. 점 추가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Add Anchor Point 툴이죠. 자, 이 Add Anchor Point 툴은요, 여러분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이 세그먼트 패스의 라인상에 클릭해서 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외에도 고르게 점과 점의 2분의 1 지점 있죠? 패스의 모든 점과 점 사이에 2분의 1의 고정점을 추가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릭해 봅니다. 패스 있죠? 패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dd Anchor Point가 있습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했듯이 여러분 점과 점, 고정점과 고정점을 잇는 세그먼트, 선분 사이에 고르게 어때요? 2분의 1 지점에 다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정확하게 중간에 점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Selection Tool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격리 모드 전환하는 거예요. 자, 앞서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그룹으로 인식된 오브젝트를 그룹 해제하지 않고 편집할 때도 썼지만 단일 패스를 편집할 때도 격리 모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죠. 네. 일정 부분의 고정점만 선택할 거니까요. 자, 중앙에 있는 이 고정점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정확한 이동을 위해서 Move 대화 상자를 열겠습니다.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Move 클릭해도 되지만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있죠. 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Move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Horizontal 0, Vertical 마이너스 1.5를 입력해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좌우 상하 이동할 때 정확한 수치 입력해서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빈 곳 더블 클릭해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전환이 됐는데요.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모자 상단에 좌우 모서리 있죠. 지금은 굉장히 뾰족한 상태죠. 그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모서리점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오른쪽 모서리점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안쪽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코너 레디우스를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 어때요? 동그랗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두 점을 좌우로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통 면을 클릭해서 모든 점들, 고정점들이 선택됐을 때 드래그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 오브젝트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부분만 선택할 때는 고정점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두 개 고정점 동시에 선택,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안쪽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훈련 기능이죠? 이스시 흘러줍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경리 모드 전환해서 여러분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경리 모드는 뭐 필요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이솔레이트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유니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 툴로 Alt를 누른 채 새로 안내선을 클릭하겠습니다. Alt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48, 하이트는 54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다음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하단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를 할 겁니다. 자, 화면 배율도 줄여놓으시고요. 위치도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겹쳐지도록 배치를 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빠지면서 뒤쪽에 겹친 부분도 같이 빼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선분이라고 하죠. 세그먼트, 점과 고정점과 고정점을 연결하는 중간에 선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해주면 이렇게 열린 패스 상태가 됩니다. 자, 열린 패스로 만드신 후에 텐트를 활용해서 닫힌 패스로 또 음영에 해당되는 패스를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로 화면과 같은 닫힌 패스를 왼쪽에 그리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클릭해서 버티컬 카페를 눌러 뒤집어서 복사를 하나 더 해줍니다. 그런 다음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라운딩을 레팅블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10, 하이트는 2.5, 코너 레디우스 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는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선의 속성을 활용하고요. 패스파인더 활용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두 개의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회전된 듯이 보이는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사선을 그린 후에 선의 속성을 면으로 변환을 하고 패스파인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회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드래그해서 사선을 그려줍니다. 충분한 길이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스프롤러는 2mm 색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프롤의 두께는요. 자, 왼쪽은 3포인트를 결정을 할 거고요. 그대로 복제하셔서 배치한 후에 두께를 조정하셔도 돼요. 네. 미리 두 번 그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고개 사선을 램플러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브젝트의 색색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사용할 텐데요. 이때는 면대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단의 둥근 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겹친 부분이 빠져나가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배치되는 오브젝트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른 채 타원을 중앙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자, 이 지점이 그려지는 타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가 띄워져서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위스는 23, 하이트는 8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지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 기능을 사용해서 이동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무브 대화 상자가 띄워지게 되면 호리젠탈은 좌우 이동이 없을 거고요. 버티컬로만 설정하겠습니다. 0과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색깔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피어런스에서 여러분 색상 바로 지정 가능하십니다. 이때 클릭했을 때 스와치로 나오면요. 자, 색깔라 부분에 컬러 믹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컬러 패널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면서 편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70, 8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이 모드에서 빠져나갔죠? 네, 빙고 더블 클릭하거나 ESC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Orange도 설정을 하셔야겠죠? 네. 단축키 활용하시거나 오른쪽 버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부분의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 화면과 같은 닫힌 패스를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도구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셀렉션 툴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 상관없습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에서 허리엔터는 0을, 버티컬은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카피,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는 색상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 만들어야 되니까요.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세로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의 버티컬 카피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엘리프 툴로 중앙의 원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4.7을 각각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선정을 합니다. 부분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요. 무브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동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셀렉션 툴. 선택 도구일 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면 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드래그하면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하며 복사할 수도 있고요. 선택 도구, 셀렉션 툴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Alt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방법, 붙여서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실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소품과 리본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선대 위스는 12, 하이트는 18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조시된 필 달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옵셋 패스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클릭합니다. 옵셋 패스 클릭하면 대화선대가 열리죠. 자, 이곳에 옵셋 이동 수치라고 했습니다. 옵셋 수치에 마이너스 1.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어때요? 축소된 오브젝트,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축소된 모양처럼 보이는 오브젝트 복사본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 흰색, 화이트를 설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 포인트를 설정할 거고요. 그런 다음 스트로크 속성의 캡은 라운드 캡을 설정할 겁니다. 자, 닫힌 패스일 때는 특별하지 않지만 열린 패스가 됐을 땐 패스의 끝부분이 동그랗게 됩니다. 자, 스푼 형태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균일하게 여러분 점을 추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때 많이 쓰는 도구가 바로 에이저트를 꾹 눌러보시면 시저스툴이 나옵니다. 가위죠. 굉장히 예리한 가위입니다. 그래서 이 가위를 사용해서요. 그럼 여기에서 잘라줄 수 있는 선물 세그먼트 위에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클릭하고요. 다시 클릭해줍니다. 이때 선분의 위치가 맞지 않을 때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는요, 여러분이 컨트롤을 눌러서 이 패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패스의 선이 보이도록 해주신 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맞습니다. 네. 그죠? 네.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점들이 생기면서 여러분 이제 이 패스가 열린 패스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패스, 열린 패스는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시고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삭제할 거고요. 패스로 전환하겠습니다. 딜리트 두 번 누르셔서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선의 속성을요 면으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죠. 네, 오브젝트 패스에 다시 사용하는 명령을 맞습니다. 아웃라인 스톱하게 되면 이렇게 선의 속성을 면으로 전환을 해준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끝부분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도 그대로 확장이 돼서 면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출력 상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과 동일한 색상으로 사각형을 하단에 이렇게 겹치도록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지점들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얼라인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7에 16mm를 입력해서 보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상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약간 곡선 형태로 변형을 해볼 건데요. 이펙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요.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바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워프를 클릭합니다. 워프에서 아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워프 옵션이 뜨겠죠. 여기에 스타일은 호리젠탈을 설정하시고요. 밴드는 지금 기본으로 50%가 되어 있는데 8%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윤곽선 상태와 미리 보기 상태가 지금 약간 다르죠? 그죠? 이 프로필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를
익스펜드어런스로 확장을 해주게 되면 보여지는 상태 그대로 인버턴도 만들어 주겠죠. 자, 일단 되고요. 그럼 이제 하단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면을 클릭합니다. 위스는 18mm를, 하이트는 13mm를 입력해서 그리면 되고요. 여기에 제시된 색상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점과 점, 고정점 사이 2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점들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중간점을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 끝부분을 반영해 줍니다. 이때 Shift 눌러주시면 10배수 정도 더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셨고요. 렉탱글로 면을 클릭해서 자, 변형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해서 회전한 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삼각형 오브젝트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때도요, 외부에 노출되는 이 윤곽선은 뚜렷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쪽으로 배치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겹쳐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해서 메뉴로 문의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자, 이제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이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후에 회전을 다시 하는 게 좋겠죠. 화이트를 선택하고요. 작업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캐릭터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물론 상단에 캐릭터 클릭하셔서 설정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포트 에서도 문자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입력한 후에 설정을 바꾸셔도 되겠지만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폰트 이름을 입력해줄 건데요. AR 하게 되면 이렇게 AR로 시작되는 폰트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 에어 볼드 클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문자 조절의 크기 18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줄 입력인데요.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정렬,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도 수정할까요? 클릭한 상태일 때 캡슬락을 눌러놓게 되면 대문자 보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문자만 입력을 처리하시겠죠? 네. 엔터를 쳐서 아래쪽으로 입력문을 가보시고요. 글씨 메이커리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동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네.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 베이커리에 더블 클릭합니다. 한 단어를 빠르게 선택할 땐 따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캐릭터 패널에서 14포인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최신 출제 경향에 보시면 문자에 이렇게 다른 설정, 속성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기를 달리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달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에 대한 설정은 다 끝이 났고요.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오브젝트가 많이 늘어날수록 점점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자, 렉션 툴로
분과 리모노 오브젝트를 문자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출력 상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이때 절감사 오브젝트보다 뒤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겠죠? 이로 정리를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 출력 상태에 참조하셔서 레이아웃 보셔야 될 거고요. 빠진 오브젝트가 없는지 그 부분도 보신 후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배치 맞춰줄 부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 사용할 때 동시에 뒤로 보내기 있다면 같이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순서에 맞게 정리 되겠죠. 자, 그리고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맞춰 보시기를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안내선 가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된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업 초반에 저장을 하셨지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 내 PC 문서 GTK입니다. 내 PC 문서 클릭해서 GTK 폴더 안에 여러분이 저장하고 있는 답안이 있나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컨트롤 S를 수시로 눌렀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까지 저장이 되어 있겠지만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예라고 눌러주시고 버전 확인하시고 OK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저장 옵션의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우리 교재는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파일을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답안 전송 그때그때 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안전적으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문제 2번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파일 저장 규칙을 살펴보면 도큐멘트 크기는 160에 120mm를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작업 방법에는 메뉴판에 패턴을 활용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패턴으로 등록할 조각 케이크는 왼쪽 상단에 먼저 제작을 할 거고요. 음료 스캔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클리핑 마스크에 적용된 오브젝트는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출력 형태 참조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이펙트 드랍 섀도우 적용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효과는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음료 스캔과 메뉴판에 문자 효과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똑같은 형태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우선 작업할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파일의 뉴를 클릭하고요. 대화 상자에서 단위를 먼저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160, 화이트는 120을 설정하시고요. 컬러 모드는 CMYK로 세팅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누르셔서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눈금자는 화면 위쪽과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완성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은 눈금자로부터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얼마든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 도큐멘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Save를 클릭하겠습니다.
과정 붙이기 위해서 위치를 먼저 지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PC 문턱으로 가시고요. GTQ 폴더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 이름을 설정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접수를 하고 나면 수험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수험 번호와 이름 그리고 뒤에 문제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AI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리 저장된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겠고요. 버전을 확인하면 일러스트레이터 2020인데 우리 교재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에 설치된 CC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부분은 달리 표현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십시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작업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조각 케이크 오브젝트 먼저 만들고 난 후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조각 케이크 오브젝트는 메뉴 보드에 패턴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오렌지 단면에 대한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음료수 캔을 만들어서 불투명도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메뉴판 만들기를 하고 패턴 적용하고 변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브젝트와 브러쉬 적용하고 이펙트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작업 진행합니다. 자, 조각 케이크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일단 오브젝트를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에디터를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63mm의 경원을 그립니다. 색상은 구별이 가능한 색깔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퍼티스 한번 보실까요? 프로퍼티스의 엘립스, 타원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트랜스폼을 확인하시면 방금 전에 입력해서 그리듯이 63mm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관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모 옵션 부분을 눌러서 확장을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이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도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파이의 스타트 앵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 앵글은 77도를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이제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도 화면상에서 작업 도큐멘트에서도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퍼티스에 있는 트랜스폼 항목을 사용했습니다.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작업 진행할 거고요. 원형에서 얼마든지 파일 형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프로퍼티스의 트랜스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사용해서 3D 효과를 줄 텐데요. 컨트롤 S를 눌러서 미리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효과를 주실 때는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실 거고요. 필 컬러는 구별이 되는 밝은 색상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가 적용이 됐을 때는 연상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작업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번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단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부분에 3D가 있습니다. 3D에 Extrude and Bevel이 있네요. 네. 자, 이 명령은요, 버전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D의 Extrude는 돌출에 관련된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부분이 이제 프론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프론트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 미리 보기로 확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음영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스트로클레는 넌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대로 지를 하실 텐데 XYZ 값은 각각 38, 14, 마이너스 9를 세팅을 할 거고요.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을 주는 겁니다. 0을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뎁스는 50포인트를 입력을 해서 3차원 오브젝트를 화면과 같이 만드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로 이렇게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D 이펙트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각각의 상단과 측면 오브젝트에 편집을 위해서 원그룹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단축키 Shift Ctrl G를 누르셔도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원그룹이 있습니다. 한번 원그룹을 했는데 두 개가 따로따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원그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오브젝트와 아래쪽 오브젝트 따로따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네, 세팅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도 색상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채권 형태의 모서리 부분의 점을 두 개 선택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두 점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안쪽 모서리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 부분을 동글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도 선택을 하고요. 자, 위쪽, 오른쪽 상단과 하단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모양을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하단 오브젝트 하단의 고정점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을 했고요. 자, 상단 오브젝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단의 오브젝트를 그려서 맨 위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을 하겠고요. 자, 캡슬락이 눌러져 있으면 X로 보입니다. 펜툴 모양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있을 때는요,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뒤로 보내 정렬할 거를 생각하시고요,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형태만 잘 다듬어서 그려주시고요, 겹치는 부분은 넉넉하게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릴 거고요.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해주겠습니다. 네. 사용하셔서 Shift Ctrl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각 케이크 단면을 만들었고요. 한 조각의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엘립스 툴로 중간 오브젝트의 크기가 다른 5개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주시는 겁니다. 자, 나머지 원을 그려서 배치를 했고요. 이제 엘립스 툴로 열매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구멘트를 클릭하고요. 9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휠 컬러, 스트로 컬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크기가 작은 정원을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됐을 때 이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키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물론
크기 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자, 이 바운딩 박스는요, 크기와 회전을 자유롭게 바로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뷰 메뉴에 보시면요, 바운딩 박스에 대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Ctrl B입니다. 만약에 선택 도구 Selection Tool로 선택했을 때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잎사귀 부분을 그릴 텐데요. Alt+R로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잎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구면을 클릭하고요. 4.5를 위치에 입력하시고요. 하이트는 11mm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 툴로 상단 고정점에 클릭,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겠습니다. 아, 이쪽만 뾰족하게 하면 되네요.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잎사귀 형태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좌우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 그리실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주시는 겁니다. 네, 중앙에 정렬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하신 후에 디바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뭐 옵션 누르시고요.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 색상을 지시한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모드 돌아올 땐 ESC를 누르거나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입모양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60도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십시오. 오렌지에 샌드백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하고 회전해서 다시 한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8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이용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5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완성 형태에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완성된 열매와 잎모양을 함께 선택해서 축소 복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6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하고요. 이동할까요?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로 뒤집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잎모양만 선택해서 리플렉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고 강력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잎모양을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로 회전 복사한 후에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열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참조하고 조각 테이프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턴을 등록할 텐데요. 이 전체를 패턴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일부 오브젝트를 제외하고 등록을 할 거예요. 워킹 모양의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에서 제외할 오브젝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Shift는 다중 선택도 가능하지만 선택적 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작은 열매와 잎 모양을 제외, 그러니까 큰 열매 모양과 조각형 모양만 선택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이 부분만 저희가 네, 패턴으로 등록을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선택했을 때 이 바운딩 박스의 영역 있죠? 사각형 영역에 좀 더 주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패턴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필 칼라, 스트로크 칼라 모두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40mm의 정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을 사각형, 투명한 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등록해 볼까요?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패턴에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패턴에 편집 모드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네. 자, 지시한 내용대로 패턴에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조각 케이크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미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 타입이 있습니다. 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된 기본 요소 있죠? 반복되는 이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는 타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미리 보기가 되어 있죠? 이 타일 타입은 기본이 그리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방 연속물입니다. 간격을 동일하게 상하좌우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배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타입에 나와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브릭 바이 로우로 지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으로 약간씩 어긋나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옵셋에 따라서도 간격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등록을 했고요. 자, 패턴 등록 완료하실 때는 ESC를 눌러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된 패턴은 어디에 있느냐?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한 패턴 이름 조각 케이크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패턴은 완료를 했고요. 다음 자리에 있는 투명한 사각형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렌지 단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프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 하이트 각각 28mm를 입력해서 자, 정원을 그려주고요.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지정을 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4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 컬러를 적용해 주시고요. 여기 단면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넉넉하게 이 원들을 통과하도록 넉넉하게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수직선, 스트로크 칼라, 구별되는 색상으로 넣어주시되 두께는 5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허리젠탈 버티칼 각각 센터를 클릭해서 정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직선은 회전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360도 전체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45도로 회전하면서 복사할 거고요. 컨트롤 D를 두 번 눌러서 나머지를 반복적으로 회전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개의 선을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X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은 정원과 함께 선택합니다. 자, 선택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작은 정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화면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네, 완성된 오렌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후에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하고 Ctrl V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큰 원의 왼쪽 고정점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오브젝트도 선택해서 딜리트를 한번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높이는 30mm를 위세, 하이트는 29.5를 입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면은 투명하게 뚫을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할게요. 사각형을 그려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셔틀로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나중에 그린 사각형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필 컬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선택을 해서 컨트롤 G를 눌러 그룹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렸던 오렌지 단면을 선택할게요. 해주시고요. 툴 패널에 쉬어 툴을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쉬어 앵글은요, 26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엑시스 축은 허리 연타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껍질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엘리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37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패스에 원하는 지점을 잘라줄 때는요, 시저스 툴을 사용을 합니다. 가위 모양의 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안전하게 잘라주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전환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윤곽 부분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점을 집어넣고요. 더블 클릭해서 자르고자 하는 지점을 휘저스 툴로 클릭해서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지점을 클릭하고요. 이 지점 2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원래대로 명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껍질 부분에 무늬를 만들어 줄 텐데 여기에서는 짧은 사선을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둥근 사각형 모양의 짧은 사선이거든요. 자, 이때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회전하는 게 아니고요.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지정을 한 후에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는 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영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짧게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선의 속성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트로크의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보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의 웨이트는 4pt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둥근 형태로 끝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길이감을 조금 더 조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셀렉션 툴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오브젝트의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의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Alt는 복사의 의미입니다. 그죠?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요. 여기에서 회전을 해가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했고요. 오른쪽 키트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음료 스캔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기본 틀을 만들 텐데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수치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별하기 위한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하고 필 컬러는 None을 지정해서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위치는 C, 하이트는 15, 코너 레디우스는 4mm를 입력하고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자 참조하셔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나중에 그린 둥근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선택이 굉장히 용이해지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점들을 선택을 할 거고요.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축소를 하겠습니다. 6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계속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클릭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순차적으로 수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력 상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쪽에 동사각형, 작은 동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리플렉트로 대칭적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안내선에 숫자 포인터 놓으시고요,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버티컬 카피를 지정하시면 좌우 대칭형이 되겠죠. 자, 바스켓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편집모드에서 나오고요, ESC 누르면 편집모드에서 정상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격리모드에서 편집이 끝났을 때는 ESC 또는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스켓 오브젝트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가기 전에는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모서리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둥근 점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모서리 안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편집을 했고요. 자, 이제 상단의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하이트는 6mm를 입력하고요. 구별되는 색상의 스트로크 컬러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상태 참조에서 배치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위에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구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30, 하이트는 2.5, 코너 레디우스는 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상태 참조해서 배치를 해줄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위로 볼록하게 휘어지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이펙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 프로퍼티스에 FX 누르셔서 상단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워프에 아크를 클릭합니다. 혈젠탈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밴드 값은요,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8%를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또, 위치 잡아주시고요. 오브젝트에 Extend Appearance 하게 되면 오브젝트 속성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합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지정을 할 거고요.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K80을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K값만 나와 있긴 하지만 CMYK로 변환을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빈 곳을 클릭해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실 거고요. 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도 이 왼쪽에 적용된 K80%를 적용할 텐데요. 자, 이때 여러분 이미 컬러 스탑에 그 값이 있다, 그리고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컬러 스탑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오른쪽에 있던 이 컬러 스탑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선택하고 휴지폰 버튼 눌러도 되지만 아래로 드래그해서 빼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필 컬러에 적용이 되는 상태를 맞춰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흰색의 로테이션을 36%로 입력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을 했습니다.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에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전멸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 컬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부분적인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에 직선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서리에 이렇게 둥근 점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잡고 바깥쪽으로 들이대서 둥그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고요. 패스에 옵셋 패스를 선택해줍니다. 그런 다음 옵셋 값은 1.5mm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밖으로 확장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런 다음 필 컬러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과 같은 형태로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면을 다시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안쪽 오브젝트 있죠? 안쪽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색상이 달리 들어갈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열림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상태 참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로요. 구별이 되는 컬러에 스트로크 컬러만 지정을 해주시고 필 컬러는 none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부분에서 패스를 완료할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디바이드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려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해서 현재 열린 패스를 완료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완료를 했습니다. 색상을 바꿔서 제가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에 있는 오브젝트만 전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할된 면을 각각 선택을 하고요.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지정 컬러, 필 컬러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디바이드 과정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선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투명도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엘리프스 툴로 불투명도가 적용될 원을 먼저 그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펜 툴로 열린 패스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엘리프스 툴로 크기가 다른 원을 여러 개 그려줍니다. 여기서 다섯 개를 각각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렸고요. 필 컬러는 흰색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 원들을 함께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에 오페시티를 60%로 지정하고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이제 펜 툴로
스캔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날림 표시로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열린 곡선 피스를 그려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흰색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7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단면을 모양 캡은요,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속성하는 면으로 그대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오피시티 조정을 하셔야겠죠. 60%를 입력해서 볼트 명도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마스크를 적용할 차례죠. 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먼저 그려놨던 오렌지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두 개의 오렌지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컨트롤 V를 눌러서 입력 캔 위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5%를 지정을 할 거고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출력 상태 참조해서 상단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작은 오렌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0도를 지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할 거고요. 40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조절해서 70%로 축소해서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 툴을 이용해서 필 컬러 Y60인 오브젝트를 화면과 같이 그려줍니다. 밖으로 넉넉하게 나가게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 좀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마스크 영역보다 더 넓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레인지를 적용해서 불투명도가 적용된 구멍 그룹 오브젝트와 오렌지 오브젝트보다 뒤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치는 끝났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제 최상단의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셀렉션 툴로 음료 스캔 오브젝트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룹 해제를 합니다. 자, 디바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이 설정되어 있겠죠. 당연하죠.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오브젝트 있죠. 여기 오렌지 컬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요,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선택한 오브젝트 중에 가장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브링트 프런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에 참여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Shift를 누르면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Make Clipping Mask 단축키 컨트롤 7을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는요. 함께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입력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둥근 사각형을 먼저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레트로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지시한 수치를 각각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스칼라를 적용을 해서 캔 모양 하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문자가 입력될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띄우셔도 되겠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캐릭터 부분에서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폰트는 알려줍니다. AR 입력하는 순간 완성형으로 아래 폰트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리얼 볼드에 해당되는 속성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는 9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절 입력인데 중앙에 배치되도록 패러그래프의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흰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텍스트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추가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두 번째 줄로 입력란을 옮겨주시고 나머지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요. 하단의 텍스트들은 더 빠르게 세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속성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글자의 크기는 7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 칼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C는 M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스캔 모양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메뉴판을 만들고 패턴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라운드 디렉터리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에 영상들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각각의 수치를 지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 칼라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브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동 수치 입력을 해줍니다. 호리젠탈은 1mm를, 버티컬은 2mm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렉탱글 툴로 직선함량을 띄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둥근 사각형의 중심에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55mm, 84mm를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라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 전환하게 되면 어때요? 기존에 있던 도큐멘트 상의 오브젝트는 좀 흐릿하게 보이고요. 선택된 오브젝트만 뚜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서리 부분을 편집하도록 할 텐데요.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 위치로 화면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9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각각 9mm를 입력해서 원을 그려주십시오. 배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구별되는 선 컬러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내 귀퉁이에 같은 크기의 원을 배치할 겁니다. 이때는 일일이 그려주실 게 아니라 기왕에 그려놓은 걸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복사 위치에 배치해 주시고요. 다시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배율 조정하시고요. 다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의 모서리 지점에 두 개의 정원을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A를 누르게 되면 현재 이 Isolation 모드에 있는 오브젝트, 즉 이 다섯 개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격리 모드에서 편집하시면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누르게 되면 모서리에 배치된 원의 모양만큼 어때요? 모서리 부분이 빠지면서 형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를 누르시고요. 패스를 클릭합니다.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옵셋은 2. 2mm를 입력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2mm 이동된 상태, 즉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와 대시드 라인을 설정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점선이 배치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메뉴판에 일부의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Ctrl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Selection Tool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다시 이 패스의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이 적용될 부분만 남기기 위해서 하단은요, 사각형으로 충분히 겹치도록 드래그해서 그릴 거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고 오브젝트 하단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와치 패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휠 컬러에 여러분이 등록해놓은 조각 케이크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패턴 원형의 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패턴을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적용된 패턴의 무늬가 그리고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늬의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자, 이때 크기 먼저 조정을 해볼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40%로 줄일 텐데 오브젝트를 줄일 게 아닙니다. 고로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를 해제하고 보시면 옆에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만 크기가 40%로 축소가 된다는 의미겠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적용을 했는데요. 패턴의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Mov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ove 대화상자 Selection Tool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빠르게 열리겠죠. 이때도 옵션에 Transform 패턴을 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치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출력 형태와 가장 가깝게 무브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제 메뉴판 상단에 배치되는 집게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와 이펙트를 적용해보죠. 자, 이 집게핀 모양은 사각형을 두 개 겹쳐서 편집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저는 수직의 안내선을 Alt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위스는 40,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다시 한번 상단에 수직선에 수직의 안내선을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번에는 15에 8mm를 입력하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감지도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호리젠털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신 후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모양의 모서리를, 상단의 모서리를 편집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모서리 안쪽에 있는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요. 중간에 꺾인 부분에 두 개의 고정점도 선택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바깥쪽에 생성되어 있죠. 자, 그대로 드래그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서리 점 두 개를 선택합니다. 쉽수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겠죠. 네. 하시고요. 안쪽에 동근 점을 드래그를 해서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나올 정도는 최대로 코너를 라운딩을 시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모양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게 네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로 패스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색상을 달리 넣어주기 위해서 면을 분할할 텐데요. 디바이드를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 집게 모양을 집게 모양 하단에 충분히 겹치도록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분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색상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편집의 세부사항은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마이너스 90도로 상단을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에서 보시면은요, 이 미드 포인트 있죠? 네, 좌우에 컬러 스탑의 색상의 중간값, 섞였을 때 중간값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이 미드 포인트의 로케이션은 보통은 50% 위치에 있습니다. 50% 위치에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 미드포인트의 위치도 수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미드포인트의 로케이션 위치는 70%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이드로퍼 툴을 사용하시면 이미 지정된 컬러를 흡수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상단 부분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줄게요. 자, 라운드를 랩핑 툴로요. 새로 안내서 네, 숫자 포인터 맞춰주시고요. Alt 눌러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수치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배치를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해 주십시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또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넉넉하게 하단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빠질 부분을 충분히 덮도록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개의 오피스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다르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엘립스 툴로요, 수직의 안내선 상단 부분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중심에서부터 정원을 그려줍니다. 4.6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배치를 좀 조정하신 후에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다 선택이 되겠죠? 그런 다음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적용한 것과 같은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이드로퍼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90도 지정해서 앵글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쉽게 팀 모양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룹 설정을 하면 선택할 때도 용이하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드랍 섀도우가 그룹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드랍 섀도우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있습니다. 자, 스타일라이즈 찾아 들어갈 때 이펙트 메뉴 누르셔도 되겠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X, Y, 옵셋 값과 블럭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 옵셋은 2mm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1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줄 거고요.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브러쉬를 부를 거예요. 만약에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를 부르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브러쉬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브러쉬는 아티스틱 언더바 초크 펜슬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콜 씬을 선택을 할 텐데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해 보시면 브러쉬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작품 씬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팁으로 말씀드리면 리스트 뷰로 체크하고 찾으시면 바로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썸네일 뷰를 했을 때 왼쪽 오른쪽 브러쉬 끝 단면 모양을 잘 확인하신 후에 이 브러쉬를 적용할 패스에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브러쉬는요. 네, 자, 그래서 펜툴로 자, 집게 모양 상단에 곡선에 열린 패스를 두 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열린 곡선 패스를 왼쪽에서 시작해서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열린 패스를 그려주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해제 해주시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패널에서 이렇게 불러드린 브러쉬를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하단에도 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단으로 수평선을 그려서 적용을 할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메뉴판 하단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불러드린 자쿠 씬 브러쉬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에리얼 볼드 맞습니다. 그리고 17포인트 적용을 할 거고요. 컬러 패널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입력한 후에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대문자 고정 끝에 패스락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글자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답안을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드 가이드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과 전체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출력 형태랑 비교를 해 보시고요. 최종적인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클릭해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답안이 전송될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 PC 문서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이미 이 경로에는 해당 파일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 이름과 형식 확인하시면서 저장합니다.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하겠냐고 묻습니다. 예라고 하시고요. 자, 세이브 옵션, 저장 옵션에서 버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CC 버전에 따라서 여기는 달리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닫은 후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즉시 전송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안정적으로 답안이 전송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문제 3번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저장 위치를 살펴보면요. 문서의 크기는 10297mm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작업 방법으로는 참고 도안이라는 지금 이 쿠키 형태가 심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작업 도안을 참고해서 심볼로 설정을 하고 활용을 할 거고요. 글자는 인벨롭 디스톨트를 적용해서 맥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브러쉬와 이펙트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진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브러쉬는 어디에서 적용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죠? 네, 상단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전체, 디자인은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 3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 2개에는 인벨롭 디스톨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블렌드, 그리고 심볼의 배치, 그리고 메쉬를 적용하셔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도큐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르고요. 다음과 같은 나선자에서 3번 문제의 저장 규칙에 맞게 위스는 10, 하이트는 297mm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 경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FPC 문서 GTQ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분리 참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화면과 같이 안내선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라디언트 메쉬를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 거고요. 배경 오브젝트도 함께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들어요. 작업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 원점의 위치에 시차 포인트를 배치하시고요. 클릭합니다. 렉탱글 대화 상자에서 가로는 20, 높이 세로 하이트는 250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필 칼라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풀 패널에서 메쉬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쉬 포인트가 생성될 위치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단의 색상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포인트 선택하시고요. 두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밝은 셀션 둘러 쉬프트를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30을 영해 주시고요. 이번에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의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교재를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의 위치를 수정했고요. 이제 다음을 선택했을 때 저희는 핸들 있죠? 핸들의 위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사방으로 표시되어 있는 핸들의 마우스 포인터 누르시고요. 이렇게 내려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오브젝트를 에디트를 사용해서 만들 건데요. 에디트로 드래그를 해서 크기가 다른 5개의 원형을 그림과 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지정된 필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펜툴을 사용해서 합쳐진 모양을 예상해서 이렇게 겹치도록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앞쪽에 또 다른 원형이 합쳐진 상태로 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컨트롤 이렇게 표면으로 노출된 부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원과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전투로 슈트를 누르면서 클릭을 드래그하셔서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파이더의 이마이트 클릭하시고요. 지정된 색상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쪽에 오브젝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션 툴로 뒤쪽 배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아래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바운디 값을 이용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펜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가장 대리 부분은 작업 도큐멘트보다 벗어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의 패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고요. 블렌드의 메이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 컬러로 채워지기 때문에 단계를 제시한 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블렌드 옵션은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빨리 뜰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싱 중간 단계를 채우는 걸 스무스 컬러가 아니라 스펙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번에 15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해주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심볼 오브젝트를 만들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한 후에 편집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스를 선택하고요. 작업 도구를 클릭해서 26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웰든 컬러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라운드 더 렉탱글 툴로 작업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시간 수치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거고요. 이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업하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 얼라인을 설정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작업 도구멘트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위스는 10, 하이트는 40, 코너의 비율을 5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스를 선택하고요.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만 만들 거거든요. 오른쪽 오브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Alt를 누르고 옆에 드래그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다음 Rectangle Tool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33에 26mm를 입력해서 모양을 변화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이제 선택합니다.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65%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서 화면과 같이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별개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센터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다리 모양에 해당되는 둥근 사각형은요, 동일한 위치에 복제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자,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 원형의 중심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중심점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잘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Y를 눌러서 이렇게 X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Vertical 커팅을 해주게 되면 좌우 동일한 위치에 복사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눌러줍니다. 화면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네. 이제 다섯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하고요. 제시된 툴 컬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1번 형태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대신 필 컬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 추가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오브젝트 패스에 Add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선분 중앙에 고정점들이 균일하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앙에 두 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일 툴로 안쪽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선택된 점들만 이렇게 패스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제 Shift를 누른 채 보시면 눈하고 여기 단추 형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크로 정원을 그릴 텐데요. 쉬프트를 꾹 누른 채 그릴에서 정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휠 컬러 설정 해주시고요. 그린 정원을 컨트롤 누른 채 블랙션 툴로 전환이 되시면요. 이 상태에서 Alt까지 같이 누르고 그릴에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듯하게 복사하겠다 그러면 드래그 할 때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하단에 마우스에서 손을 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 있고요. 이제 입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트로 그려서 타원을 그려줍니다. 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탭은 라운드 탭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끝 모양을 둥글게 설정하는 라운드 탭을 적용한 겁니다. 자, 파워를 그렸을 때 고정점은 4개가 존재합니다. 이 고정점을 간단하게 선택해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패스의 길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원하는 지점에 패스를 잘라낼 수가 있겠죠. 패스를 자릅니다. 그리고 상단 패스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패스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접점을 면으로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두 개의 수직선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수직선 형태가 될 거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웨이트는 OPT, 5포인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속성을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는 스트로크를 그릴 텐데 수치를 입력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게 되면 라인 세그먼트 툴의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랜스를 33mm 앵글은 0도를 입력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중앙에 배치를 해주고요. 자, 여기는 지그재그라고 하는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동일한 모양이 되기 위해서 수치를 입력한 것입니다. 자, 배치를 한 상태에서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 클릭해도 되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FX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펙트가 활성화 되겠습니다. 이펙트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입니다. 변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되는 이펙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그재그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그재그 보시면 이렇게 기본값은 콜로 포인트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뾰족하고 날카롭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스무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수치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미리 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설정 값을 조정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자, OK를 눌러주고요. 자, 이펙트는 컨트롤 Y에서 발전을 보시면 여전히 이 부분은요. 수평선입니다. 다시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이펙트 적용한 상태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Extend Appearance로 또는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자, 보시면 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했을 때 이 확장되면서 이게 면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해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단에 그려놓은
OBS 직선으로 같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드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에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넉넉하게 나가도록 맞춰서 그리시고요. 자, 네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패스파인더 찾아주시고요. 옵션을 확장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지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SC를 누르게 되면 블랙 모드, 정사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레인지를 적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복사해 놓은 오른쪽 오브젝트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배치된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바이런스 모드를 입력해줍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좌우 대칭형으로도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앞서 작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튼을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는요. 실력정비 참조에서 거리는 개체해 주시면 되겠네요. 레트리플 툴로 나머지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단의 드래그에서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그냥 클릭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풀컬러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부분적인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 두 개의 부분과 하시겠습니다. 아, 이 모퉁이 부분에 둥근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점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코너를 라운딩 시키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부분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정도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편의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눈, 하고 입, 그리고 단수 형태는 옆에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태를 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눈 부분과 입 부분, 그리고 단수 형태의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할 때 Shift를 누르면서 반듯하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만들어진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어린이 정상을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점을 선택하고요. 자,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와 Shift 눌러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과 다리 부분에 이제 잠시 해당되어 있는 선을 그어줄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수직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설정하겠습니다. 색을 지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도 5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Shift 눌러주시죠. 다리 부분에는 사선의 형태. 다리 부분에 사선도 어쩌지? 대칭형으로 만들 거니까요. 수직선 하나와 사선 두 개를 선택을 할 거고요.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원형이 있죠. 네, 원형을 선택하고, 원형의 중심점에
실제 포인트 맞춰주시고요.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컨트롤 Y에서 아웃라인 눈꺼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트 누르고 클릭해서 리플렉트 버티컬 카피해서 4층형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들은요. 쉬프트를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의 속성으로 확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했던 방법으로요. 여러분 디바이드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렌즈 분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렌즈 분해를 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고 실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눌러 두 개의 쿠키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볼 패널을 클릭합니다. 지금 등록된 심볼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새 심볼 등록하실 때 하단에 new 심볼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게시된 심볼의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쿠키입니다. 그리고 export 타입은요, 그래픽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하단의 옵션은요, 다음 프로그램, 과거의 플래시고요, 지금 애니메이트죠. 애니메이트에서 import 할 때 심볼의 속성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새롭게 심볼이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심볼로 등록한 오브젝트는 저희가 삭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작업 도큐멘트에 다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도큐멘트 외곽에 배치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을 적용을 하고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심볼을 적용할 때는 심볼 스프레이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툴 패널에서 심볼 스프레이 툴에 스프레이를 꺼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심볼만을 확인해 주시고요. 필요한 개수만큼 여러분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심볼의 인스턴트가 화면에 표현이 되겠죠. 네, 하시고요.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심볼의 크기, 그리고 위치, 패턴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크기는요, 심볼 사이즈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심볼 쉬프트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할 때는 심볼 스피너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선택해서 각각 조정을 해볼 텐데요. 심볼 사이즈 툴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클릭을 하게 되면 등록된 심볼보다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한 심볼보다 축소를 해서 배치를 할 때는 반대의 경우는 무조건 Alt를 기억하십시오. Alt키를 누르고 심볼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뿌려져 있는 심볼하고 똑같이 생기는 게 있죠. 네. 심볼의 인스턴스입니다. 이제 Alt를 누르면서 여러분이 사이트 툴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어때요? 크기가 축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반대의 경우는 Alt를 눌러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나머지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전을 해보고요. 회전할 때 화살표, 머리의 방향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쉬프트 툴로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심볼의 인스턴스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출력 상태를 참조해서 먼저 적용했던 명령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유사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이제 심볼 일부를 투명하게 만들 거고요.
색조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스크린 툴로 클릭해서 빈도를 투명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색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스테이너 툴을 선택합니다. 자, 색깔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없지만 여러분이 출력 함께 보시면서 서치 패널에서 필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요. 선택을 할 거고요. 눌러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점점 색조가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조의 변화까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일병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엘리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미스는 82, 하이트는 10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고요. 구매되는 색상으로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단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합체도로 그려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색상 하단 누를게요. 그리고 안쪽 형태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옵셋패스를 사용합니다. 옵셋패스는 거리를 입력해서 밖으로 또는 안쪽으로 확장이나 축소되는 형태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옵셋 패스에 옵셋패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00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색상 넣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단의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사각형을 그려서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크롬하게 되면 최종적인 형태가 남겠죠.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설정하시고요. 자, 좌우의 색상, 이제 참조해서 컬러스탑 더블 클릭해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의 컬러스탑은 로케이션 87%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앵글은요, 좌우 색상이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90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을,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라디언트가 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원을 그리게 되면요, 앞서 적용한 그라디언트가 그대로 필컬러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셨고요. 이제 윗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은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포토프린트를 클릭하고요. 17에 50mm를 각각 입력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 배경에 적용된 색상과 동일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이 겹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얼라인을 활용해서 중앙이 변화를 해주셔도 되겠죠. 엘리트를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주시고 화이트는 17mm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스트로크 컬러만 넣어주실 거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18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맞춰주시고요. 예, 필요한 부분에 오브젝트만 남기 위해서 자, Add Anchor Point로 중간에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과 점, 고정점 사이 1분의 1 지점에
고정점들이 애들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불필요한 점을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린 패스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면으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이 동일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오브젝트는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사용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프로퍼티스에서 획정할 때는요,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선택하면 획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나이트 클릭하게 되고요. 자, 합쳐져서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니까 맨 위쪽으로 오겠죠. 자, 이때는 어레인지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보내기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소품 부분을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레펜글 툴로 작업도 도면을 클릭하고요. 루트는 20, 하이트는 9.5,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는 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맞춰줄 거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시면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의 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스트릿하게 보이고요.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선택할 때도 다른 오브젝트에 방해 없이 선택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유니폼을 80%로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서 패스를 축소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하 색상을 달리해서 넣을 거예요. 이때는 디바이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디바이드를 할 때 도움을 주는 수평선을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려줍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는 건 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프로펠러 구현해서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A는 셀렉트 올 모두 선택입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패스파인더에 확장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자, 디바이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 오브젝트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 오브젝트에 지정한 피지컬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상단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위스는 20mm, 하이트는 28mm를 입력하고요.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맞춰줄 거고요. 주겠습니다. 자, 우선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디바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그려서 교차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안쪽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 선택할 거고요.
소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축소를 하는 거죠. 팩스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드를 누르면서 60%를 시작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정된 필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오브젝트는 뒤로 보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할 텐데요. 이펙트 적용에 앞서 하나의 단일 오브젝트의 이펙트가 적용될 때는 상당히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룹을 지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적용 전에는 반드시 저장해 주시는 수단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드랍쉐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스의 아드레스 누르시고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쉐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X, Y 오셋은 그림자 효과가 어느 정도 이동해서 조명이 될 것이냐의 거리이고요. 블러는 그림자가 그림자 효과가 방지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렛 형태를 참조하셔서 미리 보기 프리뷰 체크되어 있을 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립을 만들고 쿠킹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스요. 자국도 배민들을 클릭해서 리즈는 54, 하이트는 23mm를 입력하고 배치합니다. 계속해서 클릭하겠습니다.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하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는요, 오브젝트 트랙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툴패널 상단에 이 상태 도구들 중에 하나를 더블클릭하게 되면요, 이 무브 제한에서 빠르게 열립니다. 이때, 컬리 렌탈은 마이너스 C를 선택하는 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왼쪽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한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불필요한 오브젝트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넣어주실 거고요. 치도록 그린 후에 합치고 색상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엘리스로 드래그해서 사원 형태를 먼저 그려놓고요. 그 위에 크기가 다른 나머지 형태로 사원처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상태를 하시고요.
파인더의 이마이트 클릭해서 시스템 헤드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진행하고 계시죠? 펜툴로 안쪽에 음영이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릴 텐데요. 스로클러만 지정해 주시고요. 클릭하고, 배그, 배그, 클릭. 커브 전환을 해 주실 때는 그리드 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펜툴 연습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열린 패스로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프로그래서성을 설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래 두께는 14포인트를 지정할 거고요. 채널 확장했을 때 하단에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유니폼을 눌러보시면 두 번째 위드 프로파일 1을 지정하시면 이렇게 두께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패스에 그려놓은 열린 패스의 고정점의 위치 국물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후에 해주시고요. 근접된 상태가 나왔을 때 오브젝트에 Extend Appearance를 클릭해서 오브젝트 속성을 확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겹쳐진 부분 지정단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오브젝트는 한 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실물로 등록했던 쿠키 오브젝트 있죠. 도큐멘트 바깥쪽에 배치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편집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배치된 오브젝트가 실버로 등록된 쿠키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편집해서 왼쪽 형태와 같이 만들 텐데요. 보시면 이 테두리 부분에서 색상이 더 진하게 되어서 균일하게 두께감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브젝트의 옵셋 패스를 활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실물을 등록했던 오브젝트를 선택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운디 박스가 하나로 묶여져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속성을 확인하실 때는 프로퍼티스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실물입니다. 여전히 실물의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씩 편집해야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듯이 하게 되면 이러한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 메시지 의미는 뭐냐면 OK를 하고 보시면은요. 여기에 코키라고 하는 실물의 편집 모드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편집을 잘못해주게 되면 이미 적용했던 실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요. 다시 ESC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자, 또는 도큐멘트 외곽에 삭제하지 않고 남겨놔야 되는데 저는 삭제를 걸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느냐. 오른쪽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심볼의 원형을 이렇게 작업 도큐멘트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바운딩 버튼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자, 선택된 오브젝트 속성은 심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심볼의 원형에서 파생된 것들을 봐야 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심볼과의 연결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break link to 심볼입니다.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일반적인 오브젝트 선택하듯이 고정점들, 앵커 포인트 표시되는 거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마우스 클릭했더니 자, 이번에는 그룹이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그룹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클릭해보고 다시 그룹 상태입니다. 다시 언그룹해서
좌우의 폭키 형태가 따로따로 선택될 때까지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네. 자, 왼쪽 폭키 형태의 가장 넓은 옵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셋 패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패스는 옵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요, 퀵 액션스라고 해서 이곳에서 옵셋 패스를 눌러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옵셋은 2mm를 입력해서 바로 확장을 해줄 거예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흥미롭게 2mm 각으로 이동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하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맨 뒤로 보내드릴게요. 아웃지, 스탠드스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쿠키 형태로 동일한 방법으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쿠키 형태는 로테이트, 회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각각의 쿠키 형태를 따로 선택하셔서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따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룹 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선택할 때 이용합니다. 자, 오른쪽 쿠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앵글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하고 오케이 눌러주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동해서 배치하고 작업 도큐멘트상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조정할 텐데요. 자, 브러쉬 조정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선택된 오브젝트가 있는 확인하시고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오브젝트의 선택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한눈에 보이게 하시고요. 자, 여러분 작업 과정에서 먼저 생성된 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볼 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맨 앞으로 가로를 더 정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 패스를 그려줄 텐데요. 브러쉬를 적용한 패스를 그릴 겁니다. 자, 패스는요, 시작점과 끝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브러쉬 형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있는 브러쉬는 보더스에 있습니다. 보더스에 넘겨주기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 브러쉬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할 브러쉬는요, 이 브러쉬가 되겠죠.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기존의 브러쉬 패널로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러쉬의 모양을 잘 확인하시고 패스를 그리셔야 되는데 패스 시작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로 그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필 컬러는 넘으로 하시고 스트로크에 브러쉬 적용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브러쉬의 크기는 2포인트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듯이 이 브러쉬는 출력 결과랑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출력 결과랑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패스를 시작할 때 시작 지점이 어때요? 반대로 오른쪽이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의 시작과 끝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브러쉬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뒤집혀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먼저 하시고요. 주시고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은 브러쉬 형태를 보시면서 어떻게 시작점을 잡아야 될지 여러분은 가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눌러서 열림 패스의 완료를 해주시고요. 다시 새로운 열림 패스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려주시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주시고 브러쉬에 얘는 1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네, 작업자분에게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할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펼치셔도 되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캐릭터에서 선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고요. 폰트는 A를 보여드립니다. 폰트 부분에 AR 입력하면 볼 수 없어요. 폰트에 대한 힌트를 주어지면서 옆에서 여러분이 방향 이용해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고정일 때는 캡슬락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캡슬러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메뉴에 인벨롭 디스플레이에 메이크 위드 워크를 클릭합니다. 출력 상태 보시면서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크 어퍼가 되겠죠. 그리고 호리젠탈 체크 베이너 확인해 주시고요. 밴드는 30%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코피스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문자에 대한 설정은 우리 교재에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배치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두 개의 문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문자 입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문자의 효과에 대한 설정을 따라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문자를 선택하고요. 인벨롭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타일은 아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호리젠탈 체크 그리고 밴드는 30%를 지정하고 OK를 해주시고요. 출력 상태를 존중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맞춰주실 때 하단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용이하겠죠. 두 개의 오브젝트에 가로 가운데 정렬 온라인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도구 핸드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차게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출력 상태 참조하시면서 배치 부분 보실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배치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심볼 세트랑 맞춰주실 때 여러분 심볼에 대한 세팅이 끝나겠으나 심볼 세트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됐으면
보겠습니다. 레트니멀 2를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시작 포인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상단 앵커 포인트 고정점이 되겠죠. 파일 저장 규칙에서 도큐멘트 크기는 1024입니다. 입력을 해주십니다. 색깔라는 어떤 컬러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핸드툴을 더블 클릭해서 창에 맞춰서 보신 후에 컨트롤 A를 해줍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고 컨트롤 7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내성 가리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 경우에 저장을 하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파일의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저장 위치 보시면 PC 문서 GTQ로 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작업 초반에 여러분이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중간 Save로 더 씌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신 후에 저장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이미 파일이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한다. 리플레이스 괜찮겠느냐고 묻습니다. 예 라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뜨는 옵션에서 버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에 설치된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 그리고 시험장의 CC 버전에 따라서 버전의 표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네, 우리 교재는 2025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3번 문제까지 준비가 다 됐으면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고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바람 전송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